네, 반갑습니다. 3월 15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꼭 끝나고 난 다음에 구독하기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해주실수록 좋습니다. 유튜브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를 검색하시면 되고, 이번 주 강연이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3월 23일 토요일 오후 1시에 한국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강연이 있습니다. 색강령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바로 옆이고, 여의도 5번 출구로 나오시면 한 5분 정도 걸으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강의를마다 이제 많이들 오세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함께, 저도 사실 많이 오면 흥이 나고 좀더 기분 좋게 이렇게 말씀을 더 많이 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적게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지금까지 그이 강연회 하고 한 개씩 한 지금 한 10년째, 올해 이제 10년째인데 하면서 느꼈던 게, 예전에 백화점에서 이런 주식 강의 하면 3명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강연회 같은 거 이렇게 하면 2명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했어요. 저는 뭐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게 오시든 많이 오시든 오셔가지고 또 가족이 되실 분들도 계실 거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분 좋게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셔가지고 여기 오신 분들끼리 싸우지는 마세요. 전에 한번 싸우시더라고. 자, 그래서 그런 것만 없이 즐겁게 즐기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한번 같이 알아보실 텐데, 오늘 시장 어렸죠?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코스닥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코스닥이 이렇게 크게 한 번씩 휘청거리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뭐, 우리 고객분 같은 경우에도 저한테 연락도 없이, 파신 분도 계셨어요. 왜냐면 자기 이제 놀랐는 거예요, 이제. 또 북한 얘기 나오고 하니까 깜짝깜짝 놀라죠. 사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중국 증시가 오늘 1% 올랐고, 니케이도 오늘 0.7% 올랐어요. 아시아 증시 괜찮았거든요. 그 사실 뭐 간밤에 지금 미국 증시가 뭐 얘기가 나왔던 것이 중국과에 대한 무역 협상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안 좋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긍정적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럼 환율이 지금 1,136원을 넘어서는데, 오늘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지금부터는 자동차 업종도 조금 보셔야 돼요. 지금 자동차 업종, 특히 또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이 바닥을 지금 다지고 지금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 이런 것들 조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자, 요거를 환율을 잠깐만 한번 같이 제가 그림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이게 주요 통화 기준 환율인데, 환율 상대 비교표를 보셔야 돼요. 이거는 5년 동안을 보시면, 엔화를 좀더 진하게, 그리고 원화도 좀더 진하게 하면, 자, 아이고, 이런 걸안 지어야 지나? 실적이 없는 건데. 네. 지워지지가 않네요. 지금 N하고 원화만 보면 되는데요. 이게 여기서 보세요. 요때 사실 우리가 2008년도만 하더라도 N하고 엄청 비쌌어요. 여기서 위에 올라가면 뭐냐면 약세입니다, 약세. 밑으로 내려가면 강세라는 거예요, 강세. 이때 2008년도 이후에 2010년도, 2012년 이럴 때는 어때요? 엔화가 강세죠. 원화는 약세입니다. 상대 비교 달러가 기준이고, 거기에 따라서 달러 기준에 원화는 약세고, 엔화는 강세라는 말이에요. 이때는 거의 뭐 얼마씩 했냐면 우리가 75엔, 70엔 이랬어요. 엔고 현상이에요. 그때 치과 원장들 진짜 엔화 대출 엄청 했어요. 그때 막 외환은행 이런 데서 엄청나게 날렸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근데 지금 돼가지고 보면 이자 값도 안 나오죠, 사실. 이게 치과들 용품 자체가 다 일산이 엄청 많습니다. 저도 아는 분들이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엔화가 앵고 현상을 나타냈던 부분이었고, 그런데 이제 여기 2013년 이후로 바뀌거든요. 2013년부터 엔화가 약세가 되고, 원화가 강세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원화가 약세 기조로 조금 돌아서, 좀더 돌아선다. 요거 엔화가 이제 요쪽을 조금만 내려오면 또다시 교착 지점이 또 생기거든요. 그랬을 경우 이제 자동차업종이 좀더 분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게 중요한 것이, 아까 중요한 포인트가 2008년, 2013년이었는데, 요게 이제 현대차 주가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크게 놓고 보겠습니다. 자, 2008년도부터 2013년까지, 어때요? 이때 랠리를 펼칩니다. 왜? 원화 약세이기 때문에. 도요타는 비싼데 현대차는 싸단 말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기아차도 이렇게 랠리를 펼쳤어요.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업종이 기본이 잘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원화 약세 기조가 돼줘야 됩니다. 번외적으로 휴비츠 같은 것도 일산하고 경쟁한 업체거든요. 그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자, 2013년까지 주가가 꼭지를 치고 올라가죠. 꼭지 치고니까 빠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업황적인 부분 자체를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 환율이 올라가는구나. 아이고, 내 종목만 잘 가면 되지 뭐. 아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돈못 봅니다. 항상 흐름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시장은 넓게 봐야 돼요. 이렇게 넓게. 아시겠죠? 넓게 보셔야지만 수익이 크게 날수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올랐는데, 코스피가 올라도 뭐 빠진 종목 오르니까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고,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코스닥이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부터 잠깐 봐야겠죠. 자, 삼성전자 오늘 조금 올랐고, SK하이닉스. 자, 반도체 안 좋은 거 아니라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어제. 자, 오늘 요 종목군들 반등 나오면서 다시 바닥 조금 다지는 분위기예요. 이 정도면 바닥 나왔는 거예요. 크게 빠지진 않을 거예요. 지수 자체가 여기서 크게 빠지기 힘들어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보시면 2140포인트를 찍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여기 밑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자리 잡아줬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고가 권역도 마찬가지로 자, 요런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 부분만을 조금 기억을 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안에 본격적 내용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나비 효과, 빌빌대는 제약바이오. 요거는 따로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한게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한번 더 체크하세요. 그래서 안에 내용을 요거를 한번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더 다시 보시고, 여기에서 조금 다를 내용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거래소, 한국 증권거래소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검찰 조사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였고, 빌빌대는 제약바이오. 이 문제가 제약바이오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부분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뭐가 걸렸습니까? 금감원에 대한 부분이 걸려있죠. 네? 감리에 대한 착수. 그러면 녹십자 셀은 뭐라고 했어요? 공정위에 대한 담합 우려.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에는 이 제약바이오라는 것은 심리로 움직이는 게 더욱더 크거든요. 그러면 이런 투자 심리 자체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계속적으로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얘기를 했던 게, 지지난주에 특집을 했던 게 뭐였어요? 제약바이오, 그중 항암 치료제에 대한 특집했고, AACR, 그죠? 그 기술 특례 기업 얘기했어요. 왜 기술 특례 기업이 올라가는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여길 통해서도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라젠이 왜 빠졌습니까? 임상이 연기돼서 빠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왜 빠졌어요? 금감원 문제로 인해서 빠졌습니다. 그럼 다른 여타의 제약바이오 왜 빠졌습니까? 아, 이 기업도 그럴까 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도 인트롬메디 상한가 갔어요. 그리고 항암 치료제 기업들 뭐 아무 잡주라도 뭐 오늘 다 이런 거다 올랐습니다.
그 제약바이오 자체는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면 ABL바이오가 지난주 상한가였죠? 오늘까지 좋은 모습이었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어제 상한가에 셀리버리. 어차피 다 기술 특례 기업들이잖아요. 그럼 이런 기업들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은 뭐냐?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대감. 오로지 기대감. 뭔가에 대해서 지금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 잘 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포커스를 맞추는데 대부분의 종목군들 실적이라든지 재무제표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춘다면 기술 특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정말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그걸 막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럼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에는 악재가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위축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라젠이라는 것은 1,400만을 보고 지금까지 쫓아왔는데 내년으로 연기가 됐대.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어떻게 됩니까? 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한 게요. 그러면 이런 제약 바이오 업황 안에서 우리가 좀 더 신뢰성을 둘 수 있는 것들이 뭐냐? 그래서 얘기를 했던 게 바로 이 그림이었습니다. 제가 이 그림 꼭 눈여겨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그림. 이 그림 별표 다섯 개예요. 별표 다섯 개. 자, 모든 신약 개발이 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 수 없어요.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엔 어느 정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은 확보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투자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본부처 신약 개발 지원단이 거기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업이 정말 좋대. 근데 그걸 우리가 확인해 볼 방법이 있어요? 글로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어제 HLB도 그렇고 지금 신라젠도 그렇고 100% 그거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 자체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진행과제라든지 또는 종료과제 자체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에서 제가 그때도 골라라고 했잖아요. 어차피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일단은 한번 진행이 되거나 종료가 됐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는 기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가도 빠지더라도 항상 하방에 대한 경직성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차이를 캐치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지만 좀 더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진카와 뻥카를 구분해 놓을 줄 아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이게 좋다더라. 근데 내 돈을 어떻게 투자를 하냐고 이 사람들아. 응? 뭔가를 증거 자료를 내 봐봐라 이 말이에요. 아이 야 우리 정부에서도 우리한테 이래 돈 대주고 해. 그래? 충분히 납득이 되잖아요. 응?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제약바이오라는 것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꿈을 먹고 사는 게 주식이고 그 꿈이 가장 큰 곳이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 제약바이오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때문에 안 빠진 기업들이 공통점이라는 게 존재를 분명히 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 캐치를 할 줄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강조했던 게 오늘 시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던 거예요. 항암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 있고 또는 기술 특례 기업이라는 부분에 상장이 돼 있다든지 또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리고 정부에 대한 뭐 압수수색이라든지 검찰 조사라든지 공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다든지 제가 꾸준히 말씀을 해드렸던 부분이었어요. 그 부분이 오늘 시장에 반영됐다. 뭐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빠진 거에 대해서는 뭐 빠질 수 있습니다. 다시 또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앞에 밑에서 말씀드렸던 게 바로 문제는 신뢰성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된다. 제약바이오가. 지금 예전처럼 무작정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우리나라 최고의 바이오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냥 믿었죠. 아 그런갑다. 올라갈 땐 주가 올라가. 아 최고니까 올라가는갑다. 지금 주가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돼서 우리나라 최고의 바이오 기업이 셀트리온입니다. 해도 그때는 10명 중에 10명이 와 진짜다 그런갑다 이랬는데 지금은 10명 중에 한 명이라도
근데 왜 지금 왜 이래? 근데 왜 금감원 그건 왜 그래?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신라젠이 요번 연도 안에 발표를 9월달에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 진짜 백사백 와 진짜 좋다. 와 이거 대박이다. 되면 진짜 좋겠다. 네, 와 그럼 내가 돈 정말 많이 벌겠지? 생각하고 무작정 들어갑니다. 뉴스 딱 나왔어요. 이게 뭐 내년에까지 될수 있습니다. 내년 1년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냥 1년 연장됐구나.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투자 심리는 1년 연장됐다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왜 1년 연장됐을까? 왜? 뭔가 안 좋나? 왜 병역 연구를 하지? 효과가 떨어지나? 이러다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니. 그런 투자 심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그대로 투영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빠지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불안감이 가중되었던 것이 그 외적인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의 모습이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자, 그리고 경협주, 이거 큰일 났습니다. 문제예요. 자, 경협주가 지금 오늘도 북한에서 그 최선희 외무성이 나와서 얘기했는 게, 자기네들, 결국엔 자기는 자기들의 길을 가겠다. 미국의 그런 얘기들 100%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얘기를 딱 던져버렸어요. 해석을 여러 가지를 할수 있죠. 뭐 협상에 대한 카드인지, 아니면 정말 얘네들이 꿈쳐놓은 포커가 있었는지, 아니면 미국을 지금 못 믿는 건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의 뭐 트럼프의 립서비스만 보면 김정은의 완전 여자친구 같은 느낌으로 항상 트럼프가 사랑하는 김정은 또는 뭐, 김정은이 정말 좋은 사람이야. 계속적으로 얼마나 어필을 많이 했어요. 여자친구죠, 거의. 근데도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시장 자체가 상당히 반영을 크게 했습니다. 일단은 빠졌고 지금 추세가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그럼 이 추세가 살아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네. 지금 냉정하게 판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아난티 잠깐 같이 보시면 오늘 많이 빠졌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자, 일단은 이런 게 차트적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고가 권역에서 많은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많이 올랐어요. 그럼 이대로 죽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일단 우리가 뭐 종목군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파미셀 같은 종목군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빠질 때 어떻게 빠집니까? 빠졌다가 반등 나오고 빠졌다가 반등 나오고 이런 자리를 좀 유지하지만 추세적으로는 지금 꺾였죠. 빠지는 구간이 이제 계속 이렇게 빠집니다. 반등이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나와요. 근데 항상 자, 뭐 파미셀도 그렇고 또뭐 있을까요? 뭐 영진약품 이런 것들도 주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네, 1000% 이상 올랐죠. 근데 이거 그냥 한번 빠진 게 아니죠. 빠졌다가 반등 나왔다가 또 빠집니다. 또 다시 반등 나왔다. 이걸 뭘 얘기하냐? 결국에는 하락 추세는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경협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하락 추세대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손해보고 이렇게 많이 30% 마이너스 팔아야 됩니까? 버텨야 됩니다. 버텨야 됩니다. 일단은 추세 자체가 꺾인 건 사실이잖아요. 팔기에 늦었어요. 오히려 지금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반등 파동을 지금 조금 봐야 될 때예요. 뭐 주식이라는 게 항상 그렇거든요. 이대로 이렇게 가지 쫙 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빠질 때도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급락하는 종목도 반등이 강하게 올라요. 급락을 하면 반등이 강합니다. 산이 깊으면,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아요. 주식이 딱 그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각이 크게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도 강하게 올라요. 대신에 파동은 어때요? 이미 조정 파동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지금은 A 파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B 파동이라는 걸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죠.
시간적인 부분을 따져서 본다면 일단은 이 경협주는 그래도 정부 정책이었고 지금까지 트렌드를 꾸준히 유지했던 종목군이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아직까지 잔존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자체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다른 종목군들이 반등 나오는 타이밍이 한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 기간 자체가. 그러면 지금 파미셀이나 이런 것들도 그래도 바이오기 때문에 빨리 반등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1, 2, 3, 4, 5, 6, 7. 7개월이거든요. 말 그대로 아난티 같은 종목도 지금 빠지고 반등 나오는 것을 감안한다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무리 빠르더라도 한 3, 4개월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마찬가지로 지금 현대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도 일단 이거 한번 찍었어요. 그 지금 반등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빠졌는데 여기에서 좀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3, 4개월 정도 있다가 지금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조금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개성공단 관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종목군들이 지금 뭐 좋은 사람들도 잠깐 보시면 바닥에서부터 조금 많이 올랐어요. 여기서 이렇게 오르고 난 다음에 또다시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하락폭이 조금 더 나타납니다. 각을 일단은 지금은 급한 각이기 때문에 이 각을 조금 돌려야 돼요. 이 기간 자체가 돌라서 올라오는 데까지 3, 4개월, 좀 더 빠르면 한 2개월 후반에서 3개월 초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봉이 일단은 추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쉽게 돌아서기가 힘들어요. 그걸 좀 감안하고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조금 빨라질 수 있는 것은 정부에서 정책적인 걸 어떤 식으로 나타내줄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결국에는 한국이 네고시에이터, 바로 중재자로 어떤 역할을 해줄지에 따라서 이 시기가 좀 더 빨라질 수 있거나 아니면 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것도 조금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한국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악재들이 발생한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 이런 문제를 제가 앞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제가 강연회 때도 이 그림을 항상 보면 여기 단점을 제가 항상 적어놨던 것을 지금 돼서 이제 조금씩 느끼실 거예요. 이게 핵심 테마입니다. 핵심적으로 계속적으로 뭔가 이슈가 될 수 있고 트렌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바이오가 뭐였어요? 근감원 분식회계 관련 모니터링이 강화되면 이렇게 한 번씩 휘청휘청거린다는 거죠. 밑에 건 다 단점을 줘요. 경협주가 제가 뭐라고 적어놨었습니까? 트럼프 재선 여부 시기에 따라 미국의 의존도가 너무 강화됐다. 이 부분이 변수를 작용한다 했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변수를 작용했기 때문에 주가 빠지는 거예요. 그 5G는 뭐였습니까? 경기 부진에 따라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 그럴 확률이 있다. 5G가 3월 말이었죠. 응? 정식 서비스가.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더 넘어왔잖아요. 3월 말까 안 된다 했잖아요. 결국 이대로 지금 진행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시장에는 상당한 변수를 작용하고 악재를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막 그렇게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도 보셨겠지만 경협주가 빠져버리니까 우리나라 중국이랑 일본 증시는 올랐는데 우리나라 증시 또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금 경협주가 안정적인 좀 찾아줘야 돼요. 안정적인 방향성이 있어져야지만 우리가 투자를 하고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외국인들도 매수가 가능한 거지 내일 당장에 전쟁 날 수도 있고 내일 당장에 미사일 쏠 수도 있고 이런 불안감이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주식이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달려가는 미세먼지, 4월, 늦으면 5월까지. 이 참 미세먼지가 걱정입니다, 이거. 진짜 막. 저희 애들도 셋 다 이제, 어려요. 애들 다 어린데. 진짜 마스크 끼고 아침에 그 유치원 가는 거 보면, 부모로서 마음이 아파요. 괜히 내가 미안해. 저처럼 이런 마음을 느끼시는 주부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또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거기 숨 쉬는 것도 그냥 그걸 조금만 좀 과격한 운동만 해도 좀 숨이 차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마스크 끼고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지금 이제 미세먼지 관련주들도 일단 위닉스하고 제가 웰크론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당 공기청정기를 밤마다 놓는 것이 의무화가 됐죠. 그래서 그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라고 좀 보셔야 돼요. 납품이 한 업체로 집중적으로 납품이 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 LG전자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위닉스나 이런 기업들이 나눠가지고 납품이 될 거기 때문에 그에 따라가지고 저는 수혜 가능성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신고가도 갈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웰크론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지금 바닥에서 계속 돌아서 올라가는데, 공기청정기, 우리가, 뭐, 개인이 할수 있는 방법은 마스크밖에 없습니다. 아,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KC 코트를 이런 것들은 굴뚝에 대한 저감 장치를 다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바닥에서 많이 올랐는데, 이거는 이제 공장에 달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주 물량에 따른 차이가 좀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 이런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상당 부분 다변화가 될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미세먼지 관련주가 오늘처럼 이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들썩거릴 수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도 체크를 좀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아, 요거는 어제 거죠. 요거는 어제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오늘은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같이 봤고, 마지막 외국인 잠깐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일단 외국인을 봐요. 오늘 코스닥에서 팔아버리잖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매도가 나타났는데, 연기금이 또 들어왔거든요. 아, 금융시장은 크게 볼 필요 없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좀 안정돼야 돼요. 증시가 좀 안정돼줘야 됩니다. 그게 남북관계가 안정돼줘야 됩니다. 이게 투자 심리에는 쥐약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판단하면서 시장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총평을 한번 해본다면 결국에는 불안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안전한 것을 찾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에요. 주식이 위험하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위험하기 때문에 좀더 안정적인 종목을 찾는다고 대형주 매매를 하는 것처럼 지금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들쑥날쑥거리기 때문에 기술 특례 기업들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오히려. 아, 실적 상관없잖아. 얘네들은 어차피 개판인데 뭐 그냥 기술만 있으면 되지. 이 마인드로 올라가는 거라고 봐야 돼요. 지금 시장 자체가 뭐랄까 이런 불안감이 한편으로는 가중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그런 불안감을 의지하고 싶은 그런 종목군들을 찾아가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핵심이 아니었나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 특례 기업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셀리버리는 이제 기술 특례는 아니고 사업자 선정 특례 기업입니다. 아, 그게 조금 다른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똑같은 비슷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편의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딴지거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자, 일단은 기술 특례 기업의 요거를 파일을 정리를 해서 제가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거기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필요하신 분들 거기에 다운받아서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요것도 이제 문의가 왔어요. 그렇게 해놓으려고. 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주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일단은 넷마블 오늘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넷마블이 지금 이제 바닥권을 조금 다지고 지금 넘어갈 시점인데 이제 뭐 BTS는 다들 아실 거고요. 방탄소년단 2대 주주죠. 그리고 여기에 방준혁 의장하고 방시혁 씨가 사촌 지간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요게 이제 MBK 파트너스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MBK 파트너스가 어제 이제 홈플러스 리츠가 상장되지 못한다는 소식에 조금 충격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MBK 파트너스가 넥슨 인수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분은 얘네들이 갖고 경영은 넷마블이 하는 그런 제휴적인 관계를 통해서 본 입찰에 참여를 할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주가에 좀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이 정도는 많이 빠졌죠. 실적에 대한 악재는 좀 반영됐다고 봐요. 지금부터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여건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계속 보겠습니다.
해마루 푸드 서비스 이런 것도 바닥을 다지고 지금 넘어가는 시점인데요. 결국에는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주가가 전 하방이 좀 어느 정도 지지될 거라 봐요. 그래서 요 기업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큐리언트 한미약품 같이 할게요. 큐리언트는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지금 아직도 많이 올랐고 많이 오르고 있는데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쉽게 꺼지지 않아요. 그리고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안정적인 부분을 찾아 나가는 거거든요. 요번에 시세가 제가 볼 때는 좀 의미를 둘수 있는 시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리스크 관리 조금 하시면서 지금 좀 대응을 하시고요. 미리 했을 때는 여기서는 마음껏 담아도 되는데 여기 위에서는 비중 조절 꼭 하셔야 돼. 자, 그럼 한미약품. 한미약품이 요번에 AACR, 암학회, 미국 암학회 발표를 3개인가 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주가가 어느 정도의 좋은 소식이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오늘도 제약바이오 빠지는데도 올랐잖아요. 투자 심리가 긍정적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거기에는 기관의 매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짜자자자 아 여기 있네. 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여전히 여기서 계속적으로 매도를 쳤던 것이 기관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오늘 연기금이 딱 돌아섰어요. 얘들 볼 필요 없어요. 외국인들 유통 물량을 줄여준 역할이었고, 연기금이 지금 돌아서고, 그리고 앞에서 이 샀던 때가 12월, 아, 여기가 요 라인이죠. 2월 27일, 3월 4일인데요. 2월 27일, 여기 이 부분이에요. 고가권역에서 매수가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 저가권역에서 다시 매도를 했고 다시 매수가 들어온다. 여기가 변곡으로 해당하는 자리였다라고 저는 추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도 한번 같이 알아보셨고 앞서 얘기했지만 강연이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그 강연에 또 많은 분들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또 즐겁게 주식하자고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